는총 4개 병원에 뭐연 47만 명의 환자들을 뭐 진단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베름 호스피탈이라는 병원에 관련 부서에서 데이터 컬렉션을 진행을 하였고, 그 밑에 있는 이제 Cancer Registry of Norway라는 기관에서 이제 숙련된 의사들이 라벨링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제가 사용한 데이터셋은 크박시아 데이터셋 버전 2인데요. 이제 버전 1이 있고 버전 2가 있는데, 그 차이점은 데이터셋의 차이가 있습니다. 버전 1은 총 4,000개의 데이터의 클래스는 동일하고요. 그래서 버전 2를 사용해서 이제 데이터셋은 8,000개에다가 총 클래스는 8개, 그리고 각 클래스마다 1,000개씩의 데이터셋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밑에 나누는 것은 이제 랜드마크를 분류하는 것이랑 이제 증상을 분류하는 것으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테스트 데이터셋은 외부에서 가지고 와서 진행을 하였고, 그 외부 데이터 이름이 하이퍼크바시아 데이터셋이라고 합니다. 이게 동일한 기관은 아니지만 이런 목적으로 동일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데이터를 뜯어보면 이 크바시아 데이터셋이랑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2,940개의 데이터셋을 가지고 왔고, 이거는 분류 모델로 이제 랜드마크인데요. 보이시는 게 이제 Z라인 위식도 접합부랑 이제 파이로러스 유문 그리고 세컨 맹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총 1,000개, 1,000개, 1,000개로 되어 있고요.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식도염이랑 용종이랑 궤양성 대장염이 이제 증상에 있는 클래스들입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 이 랜드마크를 디텍팅을 하고 이제 클래스 파인딩, 그러니까 증상을 디텍팅하는 것이 중요한 게, 왜냐하면 식도염이 좀 많이 안 좋아지면 또 암으로도 발전할 수 있고, 용종 또한 이제 위암으로 발전할 수 있고, 궤양성 대장염 또한 대장암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 진단이 중요하다는 것이 이 데이터셋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디텍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엮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행 방향으로는 이제 베이스라인을 먼저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전과는 좀 다르게 모델 파라미터 쪽을 많이 신경을 써 보았습니다. 그래서 배치 사이즈랑 러닝 레이트 디케이를 건드려 보았고,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셋 성능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었을 때 어그멘테이션을 진행을 해서 이제 일반화를 시킬 수 있도록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장 좋았었던 모델이 엑셉션이랑 인셉션 V3였고요. 보이시다시피 마우스가 되진 않네요. 엑셉션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닝 어큐러시가 99.4%이고 로스 또한 0.025, 게다가 밸리데이션 어큐러시 같은 경우에는 100%를 나타내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이제 모델들이 아무런 어그멘테이션도 거치지 않은 결과입니다, 이거는. 근데도 많이 잘 학습되는 걸 보아서 이제 엑셉션이랑 인셉션을 가지고 진행을 하였고, 엑셉션 같은 경우를 마지막으로 최고로 잡아가지고 최대한 100%의 성능을 보일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랜드마크에서 진행한 모델들인데요. 되게 어지러우시겠지만 이렇게 앞에 이제 0이 붙지 않은 것들이 기본 베이스라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배치 사이즈가 4에서 이제 증가를 하는 것이고, 왼쪽으로 가면 배치 사이즈가 2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제 러닝 레이트 디케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러닝 레이트 디케이가 1, 0.9, 0.8로 내려가고요. 그리고 네, 그렇게 진행이 되었고요. 이제 최종적으로 제가 선정한 모델인 엑셉션 여섯 번째 버전에다가 어그멘테이션을 진행을 했는데, 호리진탈 플립이랑 버티컬 플립 두 개를 넣어서 진행을 하였고,
최종적으로 선정한 배치 사이즈는 8이고 러닝 리스트 게인은 0.9였습니다. 이제 제가 0.8까지도 가봤는데 0.8로 가는 순간 오히려 트레이닝 성능이 좋지 않게 되어가지고 이제 0.9로 넣었고요. 그리고 제가 배치 사이즈를 좀 작게 가지고 간 이유가 보시다시피 이 사이즈를 좀 크게 잡아서 이게 모델이 이미지의 특징들을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진행을 하였기 때문에 배치 사이즈는 기본적으로 좀전 프로젝트랑 비교했을 때좀 많이 작게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30 에포크를 돌리고 나온 결과입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로스도 학습이 되게 잘 되는 그래프를 보이고 어크러쉬 같은 경우에도 뭐 처음부터 90% 이상을 넘겨서 시작을 했지만 크게 나쁘지 않고 정말 보면 되게 완벽한 그래프인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믿기가 좀 힘들어서 이게 엑셉션 네, 엑셉션 6의 결과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래드캠 같은 경우를 보았는데 이제 Z라인이랑 이제 유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눈으로 봐도 이거는 이건 것 같다라는 게좀 약간 보이긴 하더라고요. Z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빨간색 무코사랑 하얀색 무코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식도 끝이랑 위랑 이제 접합되는 부분이랑 그게 어느 정도 구별이 되고 이제 유문 같은 경우에도 조금은 이제 다른 클래스랑 보면 구분이 되는데 이거 정도는 어떻게 보면 좀잘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맹장 같은 경우를 보면 좀 많이 문제가 있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좀 전처리를 하고 진행을 다시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디파이의 크롭 기능을 써보려 했지만 그 새콤 이미지마다 사이즈가 모두 다 달라가지고 저이 부분이 250이거든요, X가. 그래서 저 부분만 딱 떼고 할 수가 진행이 없어가지고 OpenCV에서 일단은 첫 번째 보이시는 그림처럼 파란색 그림만 남겨둔 거고요. 그 전을 250으로 잘라서 없애고. 그 다음에 디파이에 있는 오토크롭을 진행을 해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미지 전처리를 진행해서 다시 돌렸습니다. 그랬더니 동일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100%가 나왔고 약간 0.999가 나오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테스트 모드로 돌려서 진행을 한 거고요. 그래서 총 300개 중에서 보이시면 이제 클래스 0이 새콤인데 이제 새콤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제 클래스 첫 번째인 유문을 선택한 경우 하나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정도면 잘 디텍팅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왔고 테스트라는 게 네. 아닙니다. 그 크바시어 데이터셋에 처음에 진행할 때 3000개 데이터 중에서 80%는 트레이닝, 10%는 밸리데이션, 10%는 테스트해서 한 결과가 이거고요. 그래서 그거 한 결과에 그래드캠 같은 경우에 Z라인에 저 부분들을 이렇게 잘 디텍팅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300개를 모두 다본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이제 또 다르게 잡을 수도 있지만 우선은 이런 식으로 분포가 되어 있고 유명 같은 경우에도 조금 저건 다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디팅을 하고 있고요. 세컨 같은 경우에도 아까 그 초록색을 없애주니까 이거에 대한 특징 부분들을 조금씩 찾아가는 걸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하이퍼 크바시어 테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총 2,940개에다가 클래스가 세 개로 나눠져 있고요. 이거는 그래도 조금 클래스가 좀그 밸런스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특정 클래스가 조금 더 많았고요. 하지만 막 엄청 크게 차이 나는 건 아니라서. 이것도 동일하게 아까 그 크롭 전처리를 진행을 하고 돌린 결과입니다. 했는데도 아까 여기에서 첫 번째가 1이었고 여기도 1이었는데 그다음
이 결과에서도 이쪽 부분이 좀 많이 잘 디텍팅이 되지 않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서 그래도 막 좀 수긍하지 못할 정도의 결과는 아니라서 하고, 제트라인 같은 경우에도 외부 데이터를 이렇게 디텍팅하고, 유문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하고, 세컨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디텍팅을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모델이 끝이 났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 결과, 아, 그 증상 관련인데, 증상은 총 3개 클래스로 나뉘었고, 첫 번째 식도염, 그리고 이제 용종이라고 해서 이제 위쪽에 있는 용종, 그리고 궤양성 대장염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 진행 방향 또한 이번에는 EfficientNet을 사용을 해보았는데 큰 결과는 얻지 못했고요. 그리고 이미지 전처리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그렇지 않은 거랑 이제 히스토그램 이퀄라이제이션 클래스를 넣어놓고 한 것이랑 이제 배치 사이즈 러닝이트 디케이를 좀 조절해서 넣어준 거,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그멘테이션을 넣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전처리를 진행하지 않고 했었던 것들 중에서 그 엑셉션은 엑셉션이 가장 좋았었고요. 트레인 성능만 보고 있을 때에는 그 다음에 이제 EfficientNet V7이 그나마 그 뒤로 조금 좋았지만 거의 모델이 돌아가는 데는 한 3배의 시간이 걸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엑셉션으로 모델을 정하고 진행을 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저걸 넣어주고 진행을 하였었고, 이제 이 마지막 모델 같은 거에는 제가 제로 패딩을 빼고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 그렇게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해서, 그래드캠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까지 뭐 차이 그 제로 패딩 그쪽을 잡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 부분을 잡지를 않아서 이제 리사이즈 해줄 때 비율을 동일하게 가져가고 싶기 때문에 저는 제로 패딩을 넣고 이제 이미지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나온 게 exception 7인데 이게 augmentation도 들어갔고 하다가 exception 8로 제가 또 augmentation 같은 경우를 더 넣고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DeFi에서 에러가 나서 그 모듈 같은 경우에는 시간상 그 마무리를 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최종 모델의 파라미터는 이제 배치 사이즈는 8을 주고 러닝이트 디케이를 0.9를 주고 드롭아웃을 0.3 넣어주고 이제 플립 두 개를 넣어주고 로테이트까지 넣어준 다음에 얼리 스타핑을 넣어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 이제 식도염 같은 경우에는 잘 잡는데 가장 문제가 이제 폴립스 그 용종이 가장 문제였었고요. 이 결과 말고도 이제 다른 모델들을 돌려보았을 때 식도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계속 뭐 100%까지는 아니지만 높은 그 수치를 보여줬었는데 폴립스랑 이제 궤양성 대장염이 그 두 개를 구분하는 거를 약간 좀 많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폴립스가 되게 잘 디텍팅된 경우에는 이제 궤양성 대장염이 디텍팅이 잘 안 된다거나 또 반대의 경우로 진행이 돼서 저 두 개 사이에서 좀 많이 엎치락뒤치락 했는데 그래도 최종적으로는 나온 이 모델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가지고 테스트 모드로 올려서 전과 동일하게 그 300개 테스트 데이터셋으로 돌린 결과입니다. 해서 이제 컴퓨션 매트릭스 보시면 그 전 랜드마크에 비해서는 좀 많이 에러가 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센시티비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좀 잘 구분을 하는 것 같다. 좀 약간 그래도 궤양성 대장염 같은 경우가 좀 약간 잘 안 되긴 했지만 또 네. 동일하게 이제 같은 경우 이제 용종 같은 저거를 디텍팅을 해야 되는데 이제 조금씩은 벗어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잡아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또 여기 초록색 그림이 나지만 이 데이터셋은 전 랜드마크 데이터셋과 다르게 이 개량성 대정에도 있었고 그 용종에도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저 뭐 초록색을 잡지를 않아서 따로 크로핑은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이제 크바스어 그 하이퍼 크바스어 데이터셋 외부 데이터셋을 가지고 와서 그 테스트 데이터셋으로 테스트로 돌린 결과입니다. 해서 보시면 100% 식도염보다는 조금은 약간 잘못 잡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약간 흥미로운 거는 좀 궤양성 대장염이랑 이제 용종이랑 그 센시티비티가 역전이 되었다는 게 조금 약간 특이한 특징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 부분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시도했던 것들에 대한 것인데 이제 이번에 처음으로 러닝레이트 디케이를 건드려보았는데 제가 코드로 진행을 하면서 이제 케라스에는 저 모듈이 있잖아요. 그 어느 정도 밸리데이션 어큐러시나 뭐 로스가 좀 더 좋아지지 않으면 이제 러닝레이트를 조금씩 떨어뜨려주는 기능인데 이 기능을 이제 디파이에서 좀 찾아보려다가 러닝레이트랑 좀 관련된 게 그러니까 줄여주는 거랑 관련된 게 저 파라미터인 것 같아서 정주임님은 조금 다른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한번 진행을 해보니 어느 정도 트레인 성능이 조금 괜찮아지는 것을 좀 보았습니다. 그리고 배치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게 높아지면 학습 모델 속도도 빠른데 낮으면 그와 반대되는 경향을 보였고 근데 이거는 제가 그러니까 이미지 사이즈를 512로 되게 크게 잡고 들어가서 어쩔 수 없이 배치 사이즈를 되게 낮게 진행을 해서 좀 발견할 수 있었던 파라미터인 것 같고요. 해서 이제 기존에는 배치 사이즈가 컴퓨터 성능이 허락하는 한 최대가 좋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번 하면서 이제 딥러닝 세계에서는 모든 것 뭐 확실한 건 없다라는 걸 다시 느꼈고 그리고 이제 테스트 성능을 이제 제너럴라이션 하다가 드롭아웃이라는 것을 좀 많이 보게 됐는데 이 모델 안에 있는 밸리데이션 성능이 오른다는 것은 확실히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립 같은 경우에는 호리젠탈이나 버티컬을 중복해서 쓰기보다는 뭐 로테이트나 시어나 줌 같은 경우를 추가를 해서 하나의 플립만 쓰고 이제 그런 식으로 조합하는 것이 더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전처리를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느꼈는데 아까 맨 처음에 랜드마크 진행을 할 때 이제 세컴 클래스 같은 경우에 그 초록색 사진 초록색 그 내시경 관련해서 그 부분을 제거하고 들어가니 이제 다른 특징들을 잡는 것을 보았고 이제 좀 약간 저거는 좀 아쉬운 건데 용종 같은 이제 용종은 그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약간 그런 것들을 그레이스케일로 바꿔서 컨트롤링 했으면 그거를 좀 더 잘 디테팅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지만 그 시간상 진행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이제 디파이 내에서 크롭을 사용하는 게 그 각각 이미지 사진이 다 다른데 이제 X랑 Y 값을 min이랑 max로 지정을 해가지고 자르는 구조로 되어 있던데 이게 이미지가 다르면 max 사이즈도 다 달라서 이거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좀 약간 혼동이 좀 많았습니다. 네, 발표 여기까지입니다.